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전시 의회를 찾아 충청 대세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. 추미애 전 장관은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과학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21세기 과학 강국으로 가는 길 역시 대전에서 시작된다 믿고 충남은 충청권 광역 경제권 합의 추진으로 한중의 글로벌 중심지로 거듭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충청 대세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과학중심도시 대전, 행정중심도시 세종을 충청권 발전 핵심도시로 충남은 미래 신산업과 해양이 만나는 황금벨트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